네, 요즘 구글 설문지 혹은 퀴즐렛, 카훗, 클래스 카드 이렇게 좋은 그 훌륭한 그 평가 툴들이 이제 소개되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령 뭐 교과서를 같이 쓰는 사람들, 교사들이 많은 경우에는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혼자서 그냥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퀴즐렛 만들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사실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뚝딱 퀴즈 만드는 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타이포 사전에 타이포 사전은 여기 지금 만 개 이상의 타이포 사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그냥 뚝딱 손쉽게 퀴즈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버스 학생 작품입니다. 타이포 사전에 올라가 있는 학생 작품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글씨 크기 크게 해서 뭐 교실 사정에 따라서 더 키울 수도 있고, 여기 38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올리면 이것이 그게 곧 교실에서 아무런 로그인도 필요 없죠. 이거는 비원도 읽을 수 있게 하시면 이게 되니까 보스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교실 수업에서는 이렇게 답은 이렇게 확인이 되는 사장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그 글씨 색을 글자 색을 여기 글자 색을 요거죠. 글자 색을 이 흰색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게 원래는 검정색이, 바탕이 이제 기본이 검정색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답이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흰색을 선택하면 답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가령 이제 퀴즐렛 경우에는 뭐 옵션이 있어서 뭐 학생들에게 로그인을 물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로그인 안 하면 밑을 자르고 안 보여준다든지 그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학교 전체가 회원으로 가입해야 된다든지 항상 옵션이 있는데, 지금 네이버 카페의 경우는 뭐 그런 게 없죠. 여기서 타이포 사전에 가서 또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죠. 가령 뭐 할까요? 전화기가 거의 다 있을 텐데요. 여기서 전화기를 있죠? 예. 텔레폰. 여기서 이것을 물론 복사해서 저쪽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는데, 주소만 복사를,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 웹에 탑재된 것들의 이미지 주소가 있는 것들을 지금 활용하는 방법을 선생님들께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이포 퀴즈 특강 여기 가서 수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2번 문제가 되겠죠. 2번. 아이고, 이게 주소가 이렇게 주소가 복사를 여기서 링크 여기 바로 와버렸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림을 이미지를 복사하셔도 되고, 링크를 해도 링크에서 검색을 해도 이렇게 오게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개가 됐네요. 하나는 생략하죠. 뭐. 그 다음에 여기 단어치 슛 텔레폰, 답은 전화고, 이렇게 화살표하고 답은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요 부분만 글자색을 투명으로, 흰색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글씨 크기는 한꺼번에 하면 되겠고요.